안녕하세요. 꽃 대신다 무당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주신다고. 아, 이거 아마 시청자들이 정말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내 경험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내가 신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야. 한 5년? 차 됐을 때인데, 그때는 뭐, 성북구, 이제 지부에서, 우리 이제 무당들끼리 기도를 갈 때가 있어요. 지금 지부장이 아마 또 보시면, 그때의 추억을 우리 막 진짜 너무 웃겼어. 그런데, 무속인들끼리 이제 기도를 갔는데, 저 경상도로 주황산을 갔을 때야. 주황산 좋죠. 응, 주황산을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엄마, 신언니, 이제 신언니 둘이랑 해서 이제 갔어. 그러고 이제 기도를 갔으니까 좀 휴식을 취어 자식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유독히 막 이렇게 무섭고 시커머니 막 사람을 이렇게 봐도 무당 같지가 않고 무섭게 생긴 분이 오신 거야. 근데 특이해. 그 해에 내 한여름은 아닌데 아주 그냥 좀 더워 죽겠는데 혼자서 가죽도 아니고 내자도 아니고 막 잠바에 막 내자 바지에 근데 막 갈색에 까만 거에 막 이렇게 입고 온 거야. 근데 얼굴이 막 시커매. 그리고 여기 또 점까지 있었어. 왜 우리 옛날에 태극마크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핸드폰 보면 태극마크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조그만 쇠사슬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어. 핸드폰 고리에 보면 이렇게 아크 쬐까맣게 된 게 그런 게 108배인가 봐. 막 쇠사슬이 이렇게 막 모가지에도 있고. 그래갖고 너무 특이해서 지부장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더운데 저런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부로 좀 미아리에서 사시는 분인데 좀 독특해 그래.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고 이제 좀 조용해서 한 파스가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신엄마한테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얘 짐승이 내려왔나 봐 이래.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오우 막 무슨 늑대 소리를 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엄마 나가봐요. 야 나도 무서워 죽겠어. 못 나가겠어. 우리 신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있는데 이제 문을 이제 우리 신언니랑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보살이 혼자 앉아서 막 요람을 떠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희귀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방에 들어왔고 엄마 저 아까쯤에 그 보살 이상하게 생긴 분이 아니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내는 거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그런 늑대 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그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 지부장이 들어왔어. 아니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니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 보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난 못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나부로 그러는 거야. 저분이 저승사자를 모셨대. 보살이.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 아니 사제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사제인데 어떻게 저승사자를 모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니에요. 저승사자를 모셔서 신을 저승사자를 모셔서 그분을 모셔갖고 절도 있고 그분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처럼 앉아서 점을 봐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요. 영한 소리 잘해요. 이래.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아주 신기한 게 많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제들이 많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저승사자 탱아가 많대라는 거야. 그리고 집이 법당이 다 까마대. 그래갖고 들어갈 때도 완전 만물상이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대라는 거야. 진짜 뭐 저승사자를 우리가 말만 들어도 사자 하면 괜히 무섭잖아. 그쵸. 사람 잡아가는 사제인데 근데 그런 사제가 신으로 모시고 사는 무속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손님 많아요 그랬더니 되게 많대. 그래서 야, 그 집 할아버지는 도법을
아주 남들하고 완전 독특하게 특이하게 그분만 가질 수 있는 거를 줬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 나도. 하여튼 오늘은 조금 웃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더 좋은 얘기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